형님 식사하세요. 뭐야?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가장 핫하다는 지기님께서 선수 네네. 우리 집 안방까지 쳐 기어들어오셨네요. 아 제가 또 그때 네. 제 형님이 운동으로 저를 혼내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는 제 주종목으로 넘어와서 제가 또 주종목이 좀 먹방이라서 한번 제가 근데 내 취약 종목을 갖다가 또 자기 주종목이라 그래요. 아 근데 형님이 또 좀 저에서 잘 나오긴 하는데 혹시 이거 왜 드시는지 아십니까? 왜? 빈님이 운동하면서 먹방을 보는데 이 짜파게티랑 파김치 먹는 그걸 보면서 운동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한다고? 네. 그걸 드시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 보면서, 그걸 보면서? 보면서 막 그 식단을 빡세게 하시니까 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네, 이제 그쵸 아, 난 또 뭐 육아빠로서 그 가정 방문한 줄 알았더니만 치약 종목이 오늘 이거 그거잖아 밀가루 그 자장라면 네 짜파게티 이거 몇 개야 그러면? 이거 다섯 봉입니다 형님 다섯 봉 기타 기본으로 아니 그럼 너 원래 먹을 때 이렇게 많이 혼자서 다 해서 먹어? 이거 다 먹어? 전 먹죠 형님 와 야 네. 근데 이거 야 불겠다 그럼 빨리 먹어야겠다 아 빨리 드셔야 드셔야 시범을 먼저 보여줘 이거를 요렇게... 살다가 진짜 이 자장라면 티칭은 처음 받아보네 이거 아, 아.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고중량 치는 것처럼 한 방에 빡 사실 그 정도야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나는 라면을 두 개까지도 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 이거 다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아 남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누가? 구독자 아 남기는 건 안 좋아하고 내가 배탈이 나는 건 좋아하고 그런거지 이렇게 놓고 파김치를 넣어서 네. 딱 그 형님 1RM 딱 측정하는 것처럼 빡 그냥 빡 하셔야 되거든요 또 교양 있게 되게 잘 드시는데요? 아 이래서 내가 조회수가 떨어지는구나 아 먹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호흡이 힘들다 아 이게 그래도 형님 그 운동도 호흡이 중요한 듯이 이 먹방도 호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형님 좀 방금 조금 불편했는데 먹방은 이렇게 해서 떠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떠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오늘 먹방 레슨 제대로 하고 있네 진짜 네. 아, 빨리 운동으로 넘어가야겠다 이 새끼가 안 되겠네 지기님이 되게 겸손한 헬스 유튜버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요즘 좀 인기가 치솟으니까 시건방을 떠네 이게 건방진 유튜버 형님 데드리프트 할 때 루마니아 하십니까? 땅? 그 컨벤 하십니까? 묻지 말고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 차이가 이 차이랑 뭔 상관이야 도대체 차이는 없지만 뭔가 저도 약간 드립을 쳐야 될 건데 약간 그냥 딱 떠가지고 들어갔네 떠가지고 아니 원래 내가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인데 뭐 일부러 나 그 모욕감을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그걸 좀 여기다 흰자를 난 원래 라면 그냥 다섯 봉은 그냥 먹습니다 다섯 봉대 한 번에 다 먹는다고? 네 돼지가구나 이거 근데 형님은 두 봉밖에 못 드신다고 아 레슨대로 네네 들어서 네. 아 형님 아 아니죠 파김치를 아 파김치 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파김치랑 아 집중력이 좀 저하됐어 지금 이게 지금 부상 옵니다. 이런 건다. 와. 코로. 감사. 감사. 와, 그 한 번에 그 마지막 그 이제 후루룩. 아, 그렇죠. 와. 아, 이거 해야 진짜. 약간 이 지기가 네. 독거 노인 그 무료급식 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 같아 지금. 아, 아니네. 갑자기 들어온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야. 대머리 형님들은 안 드십니까? 대머리. 아 너도 아는구나. 네, 제가 또 형님 팬이어가지고 자주 오거든요. 대머리 형님들 이거 많이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대머리들 앞으로 이제 출연시키지 말아야겠어요. 네. 요즘 바디로션까지 바르니까 네. 머리들이 더 빛나 애들이. 반짝반짝하시네요. 저 배추김치는 뭐야? 그럼 뭐 아, 옵션이야? 근데 이 타임에 좀 질리잖아요. 그 운동도 아이씨. 한 종목으로 끝내기도 아쉽잖아요 이미 그럼 이제 그때 나 이제 꼭 운동 못하는 애들이 이것저것 다 쑤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아니 저희는 두 종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벚꽃 먹지 않습니까 형님? 난 집에서 혼자 먹잖아 네네 음식과 약간 싸우는 기분이야 아... 먹다 보면 내가 네. 음식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이 받아 막
아, 얘가 먹을 줄 아네. 아, 역시 찐으로 많이 본 사람이네. 시작해. 오씨. 먹방 이제 그 유튜버 팬으로서 내가 이제 옆에서 직관하는 그런 기분이야 지금. 자, 오늘 저희 먼 곳 저희 집까지 헬스 유튜버계에서 가장 먹방 아이템으로 핫한 지기TV 유튜버분을 모시고 좋은 식사를 했는데, 아, 오늘 제가 먹는 건 좀 어땠어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한가요? 확실히 이제 그 먹는 스타일이 확 그 고중량 느낌이어가지고. 네. 아, 자꾸 중량에 비교하지 아, 말고. 네. 보시는 분들이 그 원 좋아하는 이유를 좀 왠지 알겠어요. 앞으로 저는 따라가려면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좋은 먹거리 방송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지기 주종목을 만나가지고 제대로 털렸는데, 다음번에는 아 운동으로 가자. 내 주종목으로 네. 운동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다시 내 명예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아들도 옆에서 달라고 자꾸 있는데, 아, 우리 아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야, 운동하러 가자.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갈게. 리면 난 익숙합니다.